자, 거기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6페이지로 가요. 자, 기본서 6페이지. 자, 기본서 6페이지 가니까 거기 맨 밑에 네모 2번을 봐봐요. 2번에 뭐가 나와 있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 자, 이제. 자, 뭐, 3월달부터는 뭡니까? 3월달부터는 행강편을 꼭 2개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행강편 빨간 거, 그 다음에 노란 거,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시커먼 볼펜, 빨간 볼펜. 그래서 한 4개 정도를 가지고 다니고, 뭐, 11월달 수강생들이야, 뭐예요? 자, 11월달 처음 하실 때는 뭐예요? 샤프만 가지고 다니면 돼요. 샤프, 연필만. 왜 그럴까요? 11월달에는 뭐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처음 강의 누구나 딱 시작을 처음으로 하신 분은 뭐예요? 처음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11월달에는 뭐예요? 지금 책도 못 읽을 거예요. 왜요?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거는 글씨가 되거든. 그러니까 다음 뭐예요? 엊그제 이제 처음 오신 분 어때 뭐예요? 민법 처음 하신다고 그랬는데 74세, 정확하게 말한다면 75세 할머니가 왔어요. 제가 그래서 민사특별별 강의하는데 쓰라고 그랬더니 뭐예요? 이렇게 써놨더라고. 라고 써놨어요. 평면적 강행 규정 이렇게 써놨더라고. 저건 원래 평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이야기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뭐 볼펜으로 쓰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평면적 강행 규정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요. 저는 그래서 자 평면적이라고 안 할 거예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평면적 강행 규정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할머니 뭐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어요? 처음 강의 들으니까 평면적 강행 규정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11월달 수강생들은 처음에 쓰고 나니까 막 뭐에 두 번째 들을 때는 자기 스스로도 웃어요. 웃어. 왜 이렇게 적어놨는지 자기도 웃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3월달 수강생은 이제 쓸 필요 없고 꼭 써야 될 거. 나머지 이제 포인트 잡아가면서.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6페이지 이제 다 들어오셨네요. 또 페이지 들어오니까 용어의 정의가 있어요. 그럼 용어의 정의 거기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노란 걸 여기에 중심 켜니까 노란 걸 행강편 쳐놓고 이 앞에다 별표 다섯 개 딱 표시만 해놓으면 돼요. 표시만 해놓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개념을 정리를 하도록 들어가야죠. 자 그러면 1번에 가니까 오른쪽 7페이지 가니까 뭐에 있어요? 소관청이요. 그러면 지적 소관청 눈으로 볼까요? 이제 외울 것도 없어. 이렇게 자르니까 봐봐요. 지적 소관청이네. 그러면 지적 소관청은 요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데가 무슨 소관청이다. 지적 소관청. 그러면 첫 줄에다 행강편 다 꺼놔요. 자,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이게 바로 포인트예요.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그럼 여기에다 이제 행강편 쳐놓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하실 때 한 번 더 생각해요. 그럼 반대해서 해볼까요? 읽어봐요.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않은 자는 지적 소관청이 될 수가 없거든. 반대해서 가니까. 그러면 이제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좌측에다 기존 수강생은 다 써놨으니까 3개 정도를 자기가 딱 공부를 하시면 되겠네. 그러면 7페이지 우측에 가니까 방주가 있으니까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이제 써봐요.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시커먼 볼펜으로 서울시라고 딱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시라고 써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원시장이라고 딱 써놓고, 자, 그러면 요 세 가지를 이제 초점을 맞춰놔서 이제 공부를 마무리 지면 되겠네. 자, 서울시 어때요?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죠? 그러면 서울시장은 바쁘니까 뭐예요?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아니한 자네. 자, 그러면 부산시장은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 그러면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않겠네. 그러면 수원시장은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죠? 그러면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않겠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적 소관청이 아닌 자를 골라라. 그러면 서울시, 부산시, 수원시가 되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시커먼 걸로 써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특별시장이라고 써놓으면 되겠네. 빨갛게. 그러면 부산시장은 뭐예요? 요거는 광역시장이 되겠네. 자, 그러면 수원시장은 뭐예요? 대도시시장이 되겠네. 대도시시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그러면 모의고사에 이제 자기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지적소관청이 아닌 자를 골라라. 결론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을 골라라. 그럼 여기에서 이제 눈으로 안 깨워도 되겠네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대도시시장. 읽어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을 뭐라 그런다? 대도시 시장이라고 그러나.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지적 공부를 발급받을 때 서울시청에 가면 안 되겠네. 서울시청에 가서 토지대장 발급해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서울시장이 뭐라 그래요? 서울시에는 저희들 취급 안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부산시에 가면, 부산시청에 가면 뭐예요? 자, 임야대장 발급해주세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희들은 7급을 안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성안정이라 뭘 관리하는 데다 읽어봐요. 지적 공부를 관리. 그렇게 딱 정리해놓고, 그러면 이제 몇 개 이제 정리하면 되겠네. 자, 그 밑에 가서, 자, 세 번째 줄 가서 이제 빨갛게 행정시 시장 줄쳐놓고, 행정시 시장 줄쳐놨어요. 자, 포함에다 이제 행강편 딱 꺼놓으면 되겠네. 그러면 일반 행정시장은 제에다 포함이다. 포함. 이렇게 나오는 거네. 세 번째 줄, 자치구가 아닌 구의 뒤에 시장 줄쳐놔요. 네 번째 줄, 자치구가 아닌 구의 뒤에 시장 줄쳐놓고, 제에다 행강편 딱 꺼놓고, 제외. 자, 그러면 대득하면 자치구가 아닌 구의 뒤에 시장은 뭐냐?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네.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대도시 시장 제외라는 거네.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잡을 거는, 또 한 거는 거기 첫 줄로 가봐요. 구청장 뒤에 조그맣게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 줄쳐놔요.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 줄쳐놓고 포함이 제외예요. 포함. 그러면 자치구청장도 그러면 두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치구청장이 있고 간선구청장이 있어요. 그러면 자치구청장이라는 것은 뭘까요? 자치구청장은 구민이 뽑는 거고, 간선구청장은 국가가 발령된 구청장을 간선구청장이라고 그래. 그러면 구청장은, 자, 자치구청장도 포함되고 간선구청장도 포함되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지적소관청이 마무리가 됐고요. 그러면 거기 이제 마지막 줄 가서, 여섯 번째 줄 가서 이제 마무리 탁 져요. 여섯 번째 줄 맨 위에. 맨 위에 가서 여섯 번째 줄. 거기에 국가기관장으로서 거기에다 빨간 거 쳐놓으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다 끝났네. 이제 본인이 이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 지적성안청이라 뭘 관리하는 거죠? 지적 공부를 관리. 그러면 서울시, 강부산시, 그 다음에 수원시장은 뭐 된다? 제외. 이렇게 한번 확인해 놓고, 그러면 이때 지적성안정이란 지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뭘로서? 국가기관장으로서. 국가기관장으로 의미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지적성안정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본인이 집에 가서서 이제 자기 걸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심키가 되는 것은 지적성안정이란 뭘 관리하는 데죠? 지적 공부를 관리. 이제 포인트를 그렇게 잡아놓고, 그러면 자기가 읽을 때, 그러면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않은 자는 지적소관청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오케이. 마무리 다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가니까 무슨 공부가 있죠? 지적 공부. 그러면 지적 공부는 몇 종류예요? 가로 열고 여덟 종류. 요거는 빨리 외워줄수록 좋습니다. 우리의 법정 지적 공부는 몇 종류냐? 여덟 종류가 돼.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가서 툭툭 가서 한번 줄 한번 쳐놓으면 돼요. 토지대장 따로. 임야대장 따로. 이제 자기가 이제 출처가면서 숙제해야죠. 공인지연명부 따로.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또 하나가 있는데, 거기 가로 안에 세 번째 줄 가봐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거, 줄 한번 딱 꺼놓고, 여기 밑에다 요거 하나 딱 쓰면 되겠네. 무슨 아이디 있죠? 지적하여. 그러면 지적하여는 지적하여까지 포함이 제예요. 포함. 그럼 여기에서 이제 행강편 딱 준비해서 키워드 잡아야 되겠네. 첫 줄에 가서 임야도 행강편 전화해, 노란 걸로. 임야도. 임야도를 임남도로 건치면 X가 돼. 그러면 정보처리 시스템을 포함한다예요? 제외한다예요? 포함. 포함에다 행강편 다 꺼놓고. 그러면 이제 지적 공부는 집에 가서 빨리 서둘러서 8개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집에 가서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인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무슨 할까지 포함해서, 지적할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3번입니다. 자, 3번은 무슨 공부가 있어요? 부동산 종합 공부. 여기 지적 공부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지적 부동산 종합 공부는 무슨 공부다? 기타 공부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뭐냐? 부동산 종합 공부는 여기 이쪽하고 믹싱을 시켜볼까요? 지적소관적이라 뭘 관리하는 데죠? 지적 공부. 그럼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가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지적 소관청이 관리하지 않으면 관리하면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요거는 특별히 누가 관리하느냐 써요. 누가 관리한다? 지적 소관청. 그러면 자기가 이제 빨갛게 적어놓고 별표를 하나 해놓고 여기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죠. 자, 부동산 종합공무는 시도지사가 등록 관리한다. 그때 X. 부동산 종합공무는 지적공무는 관리, 지적공무는 아니지만 누가 관리한다? 지적소관청. 영어는 거기 옆에다 하나 딱 써놓고 마무리를 딱 줘야 되고요.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부란 뭐냐? 그러면 거기 자 번호를 다 써놨을 거예요. 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책이 지저분하니까 그 앞에다 동그라미 1번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표시와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2라고 쓰고요.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동그라미 3이라고 쓰고요. 자 4번은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4번이라고 써놓고 이게 이제 숙지를 해야 되는데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봐봐요. 부동산 종합건물은 누가 관리해요?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땅을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 토지 표시에 보니까 건축물이 있네.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 규제할 건가? 이용. 부동산 가격. 뭐 애울 것도 없어.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애울 게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25일 때 2.5점짜리 봅시다. 자, 1번에. 자,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상이 아닌가? 첫 번째. 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3번.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4번. 부동산 보상에 관한 사항. 5번.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정답은? 4번. 뭘로 이렇게 그러면 왜 그러면 보상에 관한 사항이 없을까? 그럼 생각을 해두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첫 번째 이제 옆에다가 방주 있는 사람은 이 보상하고 배상의 차이를 알면 벌써 뭐예요? 뭐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 갈고 닦았으니까 보상이 뭐고 배상의 차이점은 뭡니까? 보상은 적법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적법 손해죠. 자, 그러면 배상행위, 배상은 뭐예요? 이법행위에 대해서, 이법행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그러면 적강에 드는 사람, 이법은 뭐냐? 이게 고의가실이라고 그래. 고의가실. 고의가실. 고의가실이에요. 고의가실. 고의가실. 영어는 좀 써야 되겠네. 청강이 드는 사람.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자, 저번에 이제 우리, 요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게 도돌이표잖아. 반복이잖아. 음악에서. 그러면 보상이란 적법손해. 배상이란 이법손해. 도돌이표 다시 갑니다. 뭐 외워질 때까지. 보상이란 적법손해. 배상이란 이법손해. 그렇죠. 이법손해. 자 국가가 수용을 합니다. 국가가 수용하면 손실보상법이 손실배상법이 손실보상법이죠. 그러니까 손실보상법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종합공부에 따로 등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럼 출제원도 알아요. 사실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물어본 게 아니야. 사실 너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을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거든. 그럼 이걸 숙제함으로써 그러면 벌써 공부가 된 사람들은 한번 읽어봐요. 자, 요거는 쓸 필요 없이 이제 자기가 들어서 이제 나름대로 뭐예요? 차이점을 한번 비교를 해봐요. 자, 공통점, 청구권, 차이점은 여기는 배상이 있고 여기는 배상이 없네. 배상은 뭐라고 그랬어? 읽어봐요. 고의가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고의가실이 있어야 돼. 물권적 청구권은 고의가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손해가 이미 발생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침해가 있어야 할 수 있고. 영어는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 가능성만 있어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봐봐요. 영어는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 이걸 확보함으로써 암기 사유가 용량이 좀 뭐예요? 저장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야. 뭘 알므로써? 배상의 의미를 알마. 그러니까 공부를 비효율적으로 하는 사람은 이렇게 봐요. 눈 감아가면서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비교하면 물권적 청구권은 고의가실 X, 손해배상 청구권은 고의가실 O. 그럼 이거는 손해, 그러면 침해. 이거는 침해 가능성. 뭐하러 외워요? 그거는 용량을 뭐예요? 자기가 확보를 용량을 줄여놓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 여기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배상. 배상은 고의가실. 그러니까 강사가 이렇게 강의를 해주는 거야. 강사. 그래야
그러니까 안개 사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문제는 그럼 봐봐요. 그러면 이걸 애우고 있다는 것은 배상의 근본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못하고 있다는 걸 확보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용량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그러면 뭘 잡아야 돼요? 읽어봐요. 보상은 적법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은 이법행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대. 이거는 뭘 가시를 요구한다? 그 얘기 가시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자기가 집에 가셔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요, 라고 해요. 부동산 종합건물로 누가? 지적성 안정. 밑에 봐.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어? 특지만. 서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럼 토지에 뭐가 있을 수 있어? 건축물.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네. 부동산 종합공부에서 건축물 표시는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반드시 등록해야 된다. 어때? X. 토지에 뭐가 있는 경우만. 건축물이 있을 때만. 그렇게 나와요. 의미가. 문제가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감각적으로 익혀놔야지. 자, 그러면 다 외웠네요. 자, 읽어봐. 첫 번째, 토지의 표시. 두 번째, 건축물 표시. 그 다음에, 토지를 어떻게 이용 규제할 건가. 세 번째,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형님들은 벌써 요 네 개를 외우라고 그러면 벌써 걱정이 없어요. 걱정. 이거 내가 어떻게 외우느냐? 그 걱정할 시간에 생각을 한번 더 하면 금방 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 외웠네, 뭐. 자, 한번 외워볼까요? 자, 뭐 있어요? 토지의 표시. 토지 위에 뭐? 건축물, 토지를 어떻게 이용 규제할 건가?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그러면 요번에 모의고사 10군데, 3월달 모의고사 10군데 보니까 한 7군데 내놨더구만.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사항이 아닌가? 1, 2, 3, 4, 5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럼 부동산 종합공부는 이제 마무리 져요. 이제 D상, 이제 이거 가지고 질질 끌지 말라고. 끌증. 그러면 또 딴 학원 모의고사 보니까, 자, 봐봐요. 딴 학원 모의고사 2군데 이렇게 출제 놨대요. 다음 등 지적 공부가 아닌가 잘 들어봐요. 첫 번째 토지 대장, 두 번째 임야 대장, 세 번째 대지권 등록부, 네 번째 공유지 연명부, 5번 부동산 종합 공부. 정답은 부동산 종합 공부. 그거는 무슨 공부야? 기타 공부야. 그거 틀린 사람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가망성이 없어. 가망성이 없는 거야. 가망성이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제 4번에 뭐가 나오지? 읽어봐요. 필지. 그럼 필지는 어디 가서 이제 노란 걸 딱 쳐놔야 돼. 밑에서 세 번째 줄. 무슨 단위? 토지 등록 단위. 이제 마무리해요. 그럼 필지 그러면 뭐예요? 무슨 단위를 이야기한다? 토지 등록 단위. 그럼 학교로는 26회 때 가서 한번 타임머신 타고 가볼까요? 다음 토지와 관련된 설명 중 다섯 개를 열고 있고, 딱 옳은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 핵지란 토지 등록 단위를 말한다. 어때? X. 토지 등록 단위는 핵지가 아니라 필지. 그렇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앞으로 책을 읽을 때 자꾸 생각을 해요. 읽어봐요. 필지 읽지 말고 토지 등록 단위. 읽어봐요. 필지. 그렇죠? 필지. 이렇게 자유자재로 구사가 돼야 돼. 자, 여기 이게 나오면 뭐 읽어봐요? 토지 등록 단위. 이걸 보면 필지. 그러면 필지를 보면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토지 등록 단위 이걸 뭐라 그래? 필지. 필지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 토지 등록 단위 그러면 필지. 그러면 뭐 이상 더 중요할 게 뭐 있어? 그것만 딱 알면 되는 거지. 자, 뒷장을 한번 옮겨볼까요? 자, 뒷장을 옮겨보니까 5번에 뭐가 나오죠? 토지의 표시가 나오네. 그래서 토지의 표시. 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표시, 이제 이렇게 나온 자리에다. 자, 그러면 청강이 듣는 사람은 이 표시에다가 뭐예요? 딱 노란 거 형광펜 쳐놓고. 자, 표시의 의미는 이렇게 해서 빨갛게 사실이라고 딱 써놓고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의 등기는 무슨 등기다? 사실의 등기. 이렇게 연결이 되네. 그러면 토지의 표시, 그러면 자기가 이제 첫출 가서 따로따로 이제 자기가 뭐 형광펜을 쳐단 딱 정리해봐요. 뭐가 있어요? 읽어봐요. 서재, 지방,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자기가 이제 믹스를 훑어가면서 마무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조건 반사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자기가 자꾸 해야 돼.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표시. 표시는 사실. 표시를 특심은 서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걸 조건 반사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습을 우리 쓰는 대신에 연습을 하는 거야. 이제 다 정리가 됐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읽어봐요. 자, 표시, 사실. 이렇게 하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여섯 개를 딱 넣는 순간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특징은
사실. 그러면 토지 부지 구성 여섯 개가 뭉치면 매필지, 한필지, 금필지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 이렇게 조건반서로 나와줄 수 있도록 딱딱딱 정리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번이 이제 그러면 지번이 뭐냐? 그러면 가로 1번에 이제 지번이 나오는 것은 그러면 이제 지번은 이제 약 뭐 11월달, 12월달 수강성을 많이 했으니까 지번 그러면 여기 가서 토지 등록 단위에다 형광펜 딱 꺼놔서 말을 해요. 그러면 지번이란 무슨 단위를 이야기한다?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번호.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가 뭐예요? 지번이다. 그러면 지번이 지번이지 그러지 말고 지번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 이제? 또 지번이라고 그런다. 지번은 토지의 표시라는 거. 토지의 표시. 그러면 지번은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러면 지번이란 그러면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예, 그래. 자, 가로 2번은 무슨 뭐예요? 지번을 함부로 부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지번 부여 제기란 1번에 가서 동리에다 형광펜 닦아놔요. 동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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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연히 동리예요. 동리. 이제 마무리 됐습니다. 그러면 지번 부여 제기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엄면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어때? X. 그러면 지번 부여 지역 그러면 어디를 툭 쳐? 동리. 이제 마무리가 딱딱해서 마무리를 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로 3번을 우리가 가보죠. 지목이 나오네. 그러면 지목이란 그러면 어디에다 형광펜 쳐라. 용도의 자리에다 형광펜 닦아놔. 지목이란 용도. 자, 그러면 다시 연습해보죠. 지목이란 뭐예요? 용도.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성질에 따라 어때? X. 성질이 아니라 뭐예요? 용도.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라 어때? X. 뭐예요? 용도. 그러니까 시험 문제 풀 때도 독해를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키워드를 잡아야 돼. 그러면 여기에 나왔어요? 그러면 물음표가 붙어서 어디가 확인해? 용도. 다시요. 지목이란 붙으면 어디부터 확인해? 용도. 지번 부여 지역이란 나왔다. 어디부터 확인해? 동리. 이렇게 연습을 하라고. 그러니까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나갈 수 있도록 자꾸 머릿속에 자동 조건 반사로 우리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여기 봐봐요. 다시 지번이란 그러면 지번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지번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이렇게 토지의 표시. 자, 그러면 경계란 그러면 이제 경계를 우리가 넘어가 보죠. 경계란 자 필지벨에다 형광펜을 닦아놔요. 필지벨 마무리해놓고 자 그래서 곡선이란 직선을 형광펜 닦아놓고 선에다가 이제 동그라미 쳐서 마무리를 해줘야 돼. 경계란 무슨 별로? 필지벨로.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직선 뭘로 표시한 거? 선. 선으로 표시하는 걸 뭐라 그런다? 경계다. 그래서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읽어봐요. 경계 그러면 토지의 표시. 표시.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경계란 물음표를 딱 보지만 필지별로. 경계 필지별로 경계점을 전도를 직선으로 연결한 선. 이걸 뭐라고 그래? 경계. 이렇게 나와. 자, 가로 5번에 이제 경계점이 나오네요. 경계점이라는 것은 요점 플러스 점을 딱 형광펜 딱 꺼놓고 그러면 이제 그 뒤에 가서 선의 굴곡점 형광펜 쳐놓고 좌표 형태로 뭐의 형태로 마무리를 딱딱해. 이제 수강제 쓸 필요 없이 그러면 선의 굴곡점 툭 치면 어디로 가?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근데 여기에서는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읽나 한번 봐봐요. 필지를 구역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의 미아도의 도의 형태로 도의 형태로 찾았어요. 예, 도예라는 것은 가로를 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에 좌표 형태로 가로를 치고요. 가로를 치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봐봐요. 이제 이것도 사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지적도 임야도 앞에 도예 형태에서 도예 형태에서 앞에 뭐가 붙었어요? 지적도 임야도 공통점은 도. 그래서 도예 지적이에요. 도예 형태예요. 도예 형태.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번호 어디가 핵심이야? 좌표. 좌표 형태로.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역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된 미아도에 좌표 형태로 등록되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번호에 도예 형태로 등록되는 점을 말한다. 어때? X. 도예와 좌표를 살짝 바꿔치기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 경계점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 자, 그러면 옆에 가니까 이제 오른쪽 가서 뭐예요? 면적. 면적이란 그러면 거기에다 형광펜 딱잖아요. 수평 면상의 넓이. 이제 마무리를 척척척척
척해가는 거예요. 이제 기존 수강생들은. 그러면 새로 오신 분들 이제 자 면적이랑 그러면 거기에다가 청강이 드는 사람들은 자 그러면 수평 면상의 넓이 이제 핵심 지문에다 행강펜 딱 꺼놨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쳐놓고 수평 빨갛게 이렇게 평면에서 이렇게 이제 지적이라고 딱 써놓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차원 지적이다? 2차원. 그래서 2차원 지적이라고 딱 써놔요. 그러면 2차원 지적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바로 수평 지적이고 평면 지적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나라는 자 등록 차원에 따라 물려서 2차원, 3차원 지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3차원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어때? X. 몇 차원? 2차원. 그러면 입체 3차원 지적을 뭐라고 그럴까요? 입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에다 꼬리표를 펼쳐서 자 입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X. 이제 마무리가 다 됐네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 이제. 자 읽어봐요. 또 그런다. 또 그래. 면적은 읽어봐요.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권리와 사실이야. 사실. 그렇죠. 여기에다 물음표를 붙였다. 그러면 어디로 툭 쳐? 수평 면상의 넓이.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 수평 지적, 평면 지적. 몇 번? 2차원.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토지의 표시사항들을 우리가 활용해 먹기 위해서 개념을 우리가 잡았고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 6번이 있네. 6번. 무슨 이동? 토지 이동. 자, 토지 이동. 자, 토지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심 키우는 핵심 단어는 요거는 핵심 단어니까 2에다 행강편을 닦아놓고 빨갛게 2. 토지동에서 2. 2라는 것은 요거는 옹길이에요? 다를리에요? 다를리 자라는 거야. 다를리. 한자로 쓰면 요거죠. 다를리 자죠. 그럼 토지동이란 다를리 자구나.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요거는 이제 노란 걸로 이렇게 행각변 쳐놓고 앞에다 새로이 정한다. 빨갛게 1 새로이 정하거나 이번에 뭐예요? 변경. 앞에다 자기 3번 말소라고 딱 해서 마무리를 딱 줘야 되겠네. 그러면 토지동이랑 토지의 표시를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그러면 여기 이제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을까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다시 읽어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뭐하거나 변경하거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뭐요? 말소하는 것. 이게 무슨 이동? 토지 이동이다. 그렇죠. 토지 이동이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첫척 3점으로 갈지 이제 쓸 필요 없이 자기가 이제 조건 반사로 나오는지 그러면 토지등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자, 소유자 변경, 토지등이 아니. 아니죠. 소유자 변경은 토지 표시사항이 아니니까. 그러면 25일 때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닌 걸 골라라. 토지 표시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이 말하고 갔거나. 그거 틀린 사람은 이 정신감정을 한번 받아봐야 돼. 정신감정. 솔직한 말로.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멘탈이 약한지 강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 이동이란 그러면 토지 이동이란 특징은 토지의 표시를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응용력을 발휘해야 하겠죠. 아직 안 배웠다 그러지 말고 자, 첫 강의 듣는 사람 한번 생각해 봐요. 기존 수강생은 좀 기다려 주시고. 그럼 분할은 토지동일까요, 아닐까요? 자, 좀 기다려요. 자, 10개를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출발. 분할은 토지동이다, 아니다. 이다. 그렇죠. 자, 분할은 그러면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 몇 필지, 두 필지. 대표적으로 면적이 달라졌네. 분할은 무슨 이동? 토지 이동. 그렇죠. 토지 이동. 만약에 여기에다 공시지가 변경이라고 집어넣어 볼까요? 공시지가 변경은 토지 이동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고로 토지 표시사항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멘탈이 강해야 돼요. 그러면 봐봐요. 시험장에 가면 머뭇거리면 안 돼. 이렇게 나와야 돼. 토지 이동이 나왔다 그러면 자기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토지의 표시가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걸 빨리 조건 반사로 나와줘야 된다는 개념 자체가.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자 토지 이동이란 읽어봐요. 토지의 표시를 뭐하거나 새로이 정한다. 그래서 1번 타자 신규 등록이 나오네. 신규 등록. 신자가 무슨
진짜다. 새로운 신. 그러면 거기에다 줄 쳐놔요. 이제 그거는 줄을 쳐놔요.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등록하는 것. 무슨 등록? 신규 등록이 되는. 자, 그거는 이제 줄을 끊으면 되는 거고. 자, 등록 전환은, 그러면 등록 전환은 그러면 임야 대장 임야도 줄 쳐놓고요. 자, 토지 대장 지적도 따로 줄쳐놓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행강판 말을 해서 임자에다가 키워드니까 임자에다 빨간 거 놓고, 토자에다 토자에다가 뭐에 빨간 거 쳐놓고, 그러면 이렇게 설펴놔서 임에서 토로 가는 것만 등록 전환이지, 토에서 임으로 가는 것은 등록 전환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는 거야. 그러면 등록 전환은 나오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 임에서 토로 가는 거. 그럼 토에서 임으로 가는 것은 등록 전환이 아니라는 거야.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만? 임에서 토로 가는 것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보죠. 몇 필지? 한 필지죠. 이렇게 나누면 분할이죠. 분할. 그러면 거기 가서 줄 한번 끊어요.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그거는 이제 밑줄을 닦아서 이제 마무리를 쳐놓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봐봐요. 이건 몇 필지죠? 두 필지. 이렇게 합치는 걸 뭐라 그래요? 합병.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을 몇 필지로? 한 필지로 합하는 거. 그러면 합병은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합병 옆에다 청량 X 이제 마무리해 놓고. 청량 X. 그러면 여기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됐으니까. 자, 27회 2.5점짜리 담정 틀린 거. 합병이란 두 필지 이상을 지적 청량해서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말한다. 어때? X. 합병은 청량할 필요가 없다는. 자, 그러면 지목 변경 밑으로 가니까 봐봐요. 대. 대에서 뭐예요? 주차장으로 변경을 시켜봐요. 그러면 지적 공부의 지목을 바꿔 등록할 때. 그러면 거기 지적 공부를 노랗게 포인트를 행강편 쳐놓고요. 핵심 단어니까. 지적 공부의. 그러면 지적 공부의. 지적 공부의 지목을 바꿔 등록할 때만 지목 변경이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거 우리가 외웠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봐요. 경계.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거로 지목 변경은 청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청량하지 않는다. 끝. 자, 그럼 이제 10페이지로 가서 한번 볼까요? 자, 가로 6번에 무슨 변경이 나오죠? 축적 변경. 축적 변경은 거기 지적도, 거기 지적도에다 빨갛게 행강판 쳐놓고. 자, 그럼 이제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만?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가는 것만.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축적 변경은 임야도는 제외다 포함이다. 제외. 임야도는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임야도는 뭐라는 거다? 제외. 이제 마무리를 확실히 해놓고. 그럼 그 축적 변경과 관련돼서 이제 그 옆에다 청강이 듣는 사람은 이제 써요. 자, 요렇게 이제 써놔요. 자, 기존 수강생들은 외워두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써놓고, 자, 이제 써놓고, 우리 마무리 지러 갑시다. 자, 썼어요? 예, 네, 천천히 쓰세요. 쓸 시간 주잖아요. 자, 기존 수강생들은 외우고 계시고. 자, 그러면 기존 수강생들은 이제 뭐 확인하는 거야. 확인하는 거. 자기가 지적적인 법정 출처 까먹었는지 안 까먹는지 확인해 보는 거고.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봐봐요. 지적적인 법정 출처는 몇 가지? 일곱 가지. 그러면 봐봐요. 따로따로 외우지 말고 약간의 규칙을 마련해 봐요. 몇 분의 1이죠? 600분의 1이죠. 그럼 분모를 두 배 해봐요. 얼마? 1200분의 1. 요 분모를 두 배 하면 얼마? 2400분의 1. 요 분모를 두 배 하면 3분의 1. 요거 이제 건너뛰고 몇 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요렇게. 그러니까 규칙을 마련하면서요. 그만. 한 번 모였으니까 빰빰. 한 번만은 이제 다 외웠네. 자, 600분의 1 불러봐요. 1200분의 1. 요거 2400분의 1. 요거 1000분의 1. 그 다음에 요거는 3000분의 1. 요거는 뭐예요? 6000분의 1.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자, 100m, 100m 몇 초일 것 같아요? 16초 아니에요. 저 11초 8입니다. 11초 8이에요. 11초 8. 지금은 뭐예요? 지금 이제 안 뛰어요. 옛날에. 옛날에 뭐예요? 안산에서 끝나고 나가는 저 앞에 지하철이 가더라. 고단역에. 엄청나게 뛰었어요. 막 뛰어갔는데 앞에 딱 하니까 문이 싹 잠겨요. 그때부터 숨이 넘어와요. 네, 그래서 요즘은 아 이게 뭐 괜히 뛰어갈 필요 없구나. 뭐 한 차 놓치면 한 차 가면 되는 거지. 어차피 갈 차는 가는 거야. 그래서 다시 차는 옵니다. 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해 안 되더라도 뭐 다음 달에 또 있어. 그러니까 일단은 딱 있다라는 걸 기억해두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안 뛰어요. 그러니까 처음은 옛날에 또 뭐 언제냐 일요일날 특강하고 횡단보도가 뭐 횡단보도가 파란불이 깜빡깜빡해요. 얼마나 개망신이었는지 뛰다가 뭐 돌부리에 넘어져서 완전 야구 선수 다이빙 쫙 끊어서요. 얼마나 뭐 아픈 거는 둘째치고 나이 들어서 넘어지니까 뭐예요. 좀 창피해 죽겠는 거예요. 창피해 죽겠어요. 그럼 사람부터 살펴봐요. 없나? 그래서 털털 털고 나왔네. 일어났습니다. 이게 체면이라는 게 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왜 그러면 제가 100m를 이야기 했을까요? 제가 군대 가면 뭐예요? 제일 싫은 게 뭐예요? 요거거든. 선착순. 뺑뺑이 돌립니다. 뺑뺑이. 그러면 뺑뺑이 돌리면 1등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1등 하면 엎드려 바치하고 있거든. 엎드려 바치하고 있어요. 그냥 도는 동안 우리 남자는 다 군대 갔다 왔으면 선착순 해요. 100명이 선착순 하죠. 그러면 여기 10등부터 잘라요. 그러면 니네들은 엎드려 바쳐. 다시 선착순. 또 뭐예요? 엎드려 일찍하면. 그럼 바로 해요. 중간에 뭐예요? 중간에 왔다 갔다 하다가 중간에 왔다 갔다 그냥 하는 거지. 아마 군대도 요령이야. 요령. 요령이라는 거예요. 군대 생활도. 요령이 없는 순간이 뭔 순간이? 그게 고문관이에요. 고문관. 고문관. 그러니까 제 밑에 고문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마음대로 안 들어가요. 밑에 쫄다구 하나가 있었는데 고문관이야. 앞으로 가 그랬더니 완전 인민군이에요. 인민군. 인민군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모든 게 중간이나 중간. 아주 잘할 필요도 없고 중간이나. 그래서 이거 동그라미잖아요. 여기에서 중간은 이거네요. 1200분의 1. 그럼 임야도 일반 측정 몇 분의 1이다. 1200분의 1이야. 까먹었을 걸 대비해서. 그러니까 중간이 제일 낮다. 그러면 지적대 일반 측정은 몇 분의 1이다. 1200분의 1. 동그라미 하나 쳐놓고요. 자, 임야도는 그러면 넓어요, 좁아요? 넓어요. 그러면 넓으면 어때요? 한꺼번에 넣는, 한꺼번에 전부 집어넣으려면 대축적이 나와요? 소축적이 좋아요? 소축적. 가장 작은 축적이 낫겠죠. 그러면 이거는 600분의 1에다, 6000분의 1에다 동그라미잖아요. 그러면 임야도의 법정 측정은 몇 분의 1이다? 6000분의 1이야. 근데 나중에 이 질문이 헷갈려요. 봐봐요. 지적 임야도는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상화돼. 일반 측정은 3000분의 1이다. 여기에서 이제 딱 걸려. 그러니까 임야도는 한 번 더 착상해요. 넓어요, 좁아요. 넓죠. 그러면 대축적, 소축적. 가장 작은 축적을 일반 축적으로 해야죠. 몇 분의 1? 6000분의 1.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설명하자는 걸 설명하니까 갑자기 어떤 분이 있느냐. 이상하다.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 두 분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분의 1이 커요? 3분의 1이 커요? 2분의 1. 그러면 3000분의 1하고 6000분의 1 비교하면 어디가 대축적이에요? 3000분의 1이 대축적이죠. 그럼 6000분의 1이 소축적이야. 분모가 클수록 이게 소축적이 되는 거야. 소축적. 그래서 아까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두 사람이 엄띠했어요. 왜 3000분의 1에서 6000분의 1하고 비교해봤더니 소축적인데 왜 이게 요게 소축적이지 요게 소축적.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헷갈린 거야. 그러면 2분의 1이 커 3분의 1이 커 2분의 1. 분모가 작을수록 대축적이 되는 거야. 분모가 클수록 소축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러면 요번에 작년 타임머신 타고 갑시다. 타임머신 타고 가니까 여기 이거네요. 담정 지적대의 법정 축적을 나열한 것 중 바르게 묶인 것을 골라라. 그 틀린 사람은 청살감이야. 청살감. 그렇죠. 청살감이야. 청살감. 청살감.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극적만 하고 있는 거야. 이게 7개 축적을 내가 어떻게 해오나. 벌써 극적부터 앞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숙제할 때 규칙을 마련해. 다 해왔네. 불러요.
1200분행 불러요. 2400분행 불러요. 3분의 1 3000분행 6000분행 자 오늘 이번에 3월달 모의고사 세 군데 이렇게 출제 나왔더구만. 잠정 지적되어 법정 추측이 아닌 것 1번 500분의 1 2번에 600분의 1 3번에 1200분의 1 4번에 1000분의 1 5번은 2000분의 1 정답은 2000분의 1 그거 틀린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여기서 벌써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면 지적주의 법적 정책이 7가지입니까? 법률에 그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럼 왜 그렇게 만들어놨느냐? 학자가 돼요. 학자가 돼. 학자가 돼. 학자가 되라고. 그러니까 왜라는 걸 자꾸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질문에 만약에 질문을 이렇게 답변하면 한번 봐봐요. 인터넷에 제가 강의를 해서 질문을 딱 들어온 거면 보통 3, 4월 달에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아세요? 선생님 뭘 봐야 돼요? 기본서를 봐야 돼요? 문제집을 봐야 돼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아세요? 작년 책을 봐야 될까요? 올해 책을 봐야 할까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답변이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하라는 거지. 뭐 자기가 결정 작년을 책 보면 만약에 개정된 부분을 자기가 캐치할 수 있으면 작년 책 보면 되는 거고 그 부분 되는 거고 안 되면 말은 그러면 어차피 작년 책을 보고 싶다 그러면 작년에 수업을 들은 사람은 작년 책 볼 수 있어. 왜? 내용 다 하니까. 그러면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페이지 안 불러 도요.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왜 춤을 못 춰요? 아니 이제 뭐 손에 땀이 안 나. 그래서 이제 형님들이 왜 춤을 못 추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저 페이지 안 불러도요. 작년 수강생들은 아무 책까지 와도 돼. 아무 책까지 와도 돼. 왜냐하면 내용을 설명하면 딱딱 찾아서 밑줄만 걸어놓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그러니까 또 오지면 못 가리니까 지금 뭐 수업에서 나가는 기본서가 필요한 거지. 내용을 알고 있으면 뭐하러 뭐 기본 작년에 봤던 책까지 와도 돼. 어떤 수강생은 뭐예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요약집까지 와서 들어. 요약집까지 와서. 요약집에다 딱 펼쳐놓고 썩 사인값하면서 색칠해가면서 그 사람은 뭡니까? 진짜 공부를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선생님 왜 밑줄을 그어줘요? 자 그럼 왜 밑줄을 그어줄까요? 자기가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라고. 자 사람이 죽으면 뭘 남겨? 이름을 남기기는 뭘 이름을 알아. 사람을 죽어서는 뭐예요? 보험금을 남겨요? 보험금을 남겨. 그러면 수업을 남기면 뭐는 거야 돼? 밑줄은 거줘야 돼. 그래서 제가 26년에 형님이 딱 가면서 제가 두 가지를 던져주더라고. 너 공시법 할래? 민법 할래? 그러니까 알바하면서 뭐가 나요? 그랬더니 얇은 게 낫지 마. 그래서 이제 공시법을 시작한 게 그거예요. 공시법을 시작한 게. 공시법. 그래서 얇은 거 한 게 이제 공시법을 이제 시작한 게 된 게 공시법이야. 공시법을 딱 넘겨보니까 대학에서 배우지도 않았던 지적편이 나오고 등기편이 나오고 대학에 크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해야지. 저도 뭐예요.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야, 처음에 공부할 때는 뭡니까? 3시간을 공부하기 위해서 뭐 12시간을 강의를 준비해야 돼요. 12시간. 3시간을 공부하게 해서 3시간을 강의하게 해서 자 강의하는 요령이 없으니까 뭐예요? 1월 11월 달 12월 달 강의를 딱 듣고요. 아무도 안 나타나. 왜냐하면 우리 2차 법은 안 기록이거든. 한 번 강의 듣고 강의 들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아무도 안 나타나기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그때부터 뭐예요? 민법하고 공시법력을 접목을 시키자.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수업에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고민 많이 한 겁니다. 공부는. 그러니까 또 이제 공시법을 하다가 민법을 뭐다 들미기니까 또 민법 선생님하고 또 저하고 트러블이 생겼네. 그러니까 민법 선생님 야 인마 네가 공시지 민법이냐? 그러면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인마 뭐, 뭐요? 어차피 뭐 민법은 공인중개사 시험범위를 안 보냐?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그러면 반복해주는 게 낫냐? 그러면 따라해주는 게 낫냐? 반복이 나. 그래도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가. 그래서 옛날에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요. 나름대로. 자,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작년에 뭐예요? 지적대의 법정 측정. 이게 우리가 출제가 될까요? 그러면 애우는 것도 요령이라는 걸 가르쳐 준 거고. 벌써 애우지 않더라도 이제 나왔네요. 지적도. 감은 잡았네요. 그쵸? 그러면 지적 임야도는 몇 가지? 두 가지. 3천분의 1과 6천분의 1. 자, 이렇게 한번 잡아서 우리가 마무리해야 돼. 그러면 왜 그러면 꼭 축적 변경을 할 때만 이야기하느냐? 자, 그러면 이야기해 봐봐. 축적 변경이라 지적도에 경계점을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500분의 1에서 6천분의 1로 가는 것도 축적 변경이라 말한다. 어때? X. 대소소로 가는 것은 축적 변경이 아니야.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가는 거면.
자, 이제 7번으로 가보죠. 7번에 이제 봐봐요. 몇 필지? 몇 필지? 한 필지. 몇 필지? 두 필지. 우리 이제 그동안 여자 소통이 됐는지 봐봐요. 뭐요? 면접, 경계, 좌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줄 마무리 딱 줘요.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면접을 정하는 청량. 무슨 청량이다? 지적 청량. 두 번째 가서, 두 번째 줄 가서, 그걸 이제. 그럼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반복 학습을 해야 돼. 지적 청량이다. 면접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청량. 이게 무슨 청량이다? 지적 청량이다. 그러면 지적 청량의 개념은 제가 어라는 소리 안 했잖아. 방각만 잡아놓으면 돼. 근데 이제 갑자기 지적학정 중량은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읽어봐요. 무슨 중량이죠? 지적학정 중량. 요 학정에다 형광펜 닦아놔요. 형광펜. 그러면 학정이라는 것은 학정이 키워드예요. 그러면 학정이라는 것은 그 밑에 가서 빨갛게 도시개발사업 요걸 형광펜 전하고. 자, 이제 외워야 돼. 지적학정 정량이란 어디 지역? 도시개발사업 지역. 도시개발사업 지역은 무슨 정량? 지적학정 정량.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학정은 그러면 무슨 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그러면 지적학정 정량이란. 자, 그러면 그 밑에 지적재조사 측량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는 어라는 소리 안 해요. 눈으로 눈팅해 놓으면 돼. 그러면 지적재조사 측량이란 지적재조사가 들어가면 바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 거기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그걸 형광펜잖아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그러면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고. 자, 지적재해조사 청량이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른 지적재해조사 청량을 하게 한 것을 말한다. 어때? X. 뭐예요? 지적재해조사에 관한 특별법. 요거 이제 그렇게 문제를 해서 실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적재해조사 청량은 외울 필요가 없어. 지적재해조사가 들어가면 무슨 청량이다? 지적재해조사 청량. 근데 학정 청량은 이거는 외워야 돼. 머리로 외워야 돼, 이거는. 근데 지적재해조사 청량은 눈으로 외우는 거고. 지적 측량은 눈으로 외우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반드시 암기하라는 것은 머리로 외우라는 소리야. 그냥 외우라는 것은 그냥 눈으로 숙지하라는 거고.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거는 외우고 가야 되겠네. 이제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 학정. 읽어봐요. 학정, 특징은 도시개발사. 도시개발 특징은 지적, 학정, 정량.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적재해조사 측량은 외울 게 없어. 그냥 눈으로 그냥 읽어놓고 눈으로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형님들은 눈으로 암기할 거 하고 머리를 암기할 거 하고 그걸 빨리 구분을 해야 돼. 용량을 빨리 줄여놔야 돼. 용량을. 용량이 뭐예요? 용량이 머리가 복잡하면 문제를 풀 때 출력이 안 돼. 출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로 외울 거 하고 눈으로 외울 거 하고 그걸 분명히 구분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오른쪽 가서 11페이지 2번에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그 위에다가 별표 딱 하나 놓고 11페이지 밑에 하단부에다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기존 수강생은 읽고 계시고 빨리 머릿속에 다시 한번 재반복을 해놓으시고 섬 오신 분들은 한번 써봐요. 자, 이렇게 써놔서 처음 오신 분들은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이렇게 써놔서 밑에다 크게. 자, 여백도 크잖아요. 사이사이다네. 자, 벌써 이제 첫 시간에 외워준 사람은 벌써 봐봐요. 자,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왜 비교할까요? 법률이 두 개니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부동산 등기법. 법률이 몇 개? 두 개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매도화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 공부하는 요령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래서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지적, 특징만 써요. 사실관계의 변동. 사실관계를 주된 공식. 자, 그러면 기존 수강생들은 빨리 써놨으니까 지적, 그럼 아,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구나. 여기에서 포인트는 등기. 등기는 뭐예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 자, 그러면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지적제도와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바로 등기제도가 있네. 그러면 가칭 뭐라고 그럴까요? 가칭, 대장, 가칭, 등기법. 그럼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도화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 이제 또 서서히 정리하라. 그러면 이 대장을 관리하는 데가 어디예요? 지적소관청이네. 앞에다 지적소관청을 써놓고 한번 화살 펴놓고.
요 등기부를 관리하는 데가 어딜까요? 등기소네. 그래서 등기소.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샘플을 자기만의 이제 자 예를 한번 생각해 놓는 거예요. 369가 있다. 369 토지 대장. 자, 369 토지 등기부. 토지 등기부. 지금 집원이 일치, 불일치, 일치. 어느 날 369가 370으로 바뀌었다. 무슨 변경? 집안 변경. 그러면 이제 갈고 닦았으니까 집안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대장이 먼저 바뀌어. 선대장 후 등기가 돼.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알려줘야 돼? 읽어봐요. 지적소관청에서 등기소로. 그러면 이렇게 살펴놔야 되겠네. 이게 뭐라고 그러냐? 이게 바로 등기촉탁제도야. 등기촉탁제도. 근데 등기촉탁제도라는 것은 등기소에 알려준다를 등기촉탁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등기를 촉탁하게 되면 이렇게 370으로 뭐 하시죠? 일치시켜주는 거야. 일치시켜주는 제도가 무슨 제도다? 등기촉탁제도야. 자, 이번에는 이런 걸 시스템을, 머릿속에 구조 시스템을 이렇게 화풀을 해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A가 있다. 그러면 A에서 B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자, 그러면 토지를 누구한테 팔았어요? A가 B한테. 그러면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이거는 등기부가 먼저 바뀌어. 그래서 선등기 후 대장이 그래. 그러면 요거는 어디에서 어디로? 등기소에서 어디로? 지적소관청에 알려주면 요렇게 비로소 바꿔주는 시스템 구조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변경 사실의 통지. 이걸 간단하게 뭐라고 그래?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해줘. 그래서 등기필 통지 제도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줄여놓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니까 소유권 변경이 생겨야 돼. 그래서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를 뭐라고 그래? 등기필 통지 제도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제도가 매도화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봐봐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죠. 여기 등기촉탁. 여기 뭐예요? 등기필 통지제도. 그러면 등기촉탁은 거꾸로 올라가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관계 변동이야? 사실관계 변동이야. 근데 자기가 봐봐요. 그러면 자 공부를 하실 때 자기가 읽어봐봐요.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촉탁 사유를 외워야 돼. 등기 원인을 외워야 돼. 등기 촉탁 원인을 외워야 돼. 등기 촉탁의 원인을 외워야 될 거 아니야. 등기 촉탁 사유를 외울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등기 촉탁의 원인을 외우면 등기 촉탁 사유는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떨어지잖아. 자, 그럼 봐봐요. 이제 몇 개 연습해보자. 지목 변경,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하네. 그러면 여기 한 단계 더 생각해야지. 이제 개념을 생각해야죠. 자, 분할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해야 하네. 하죠. 개념 잡았으니까 몇 필지, 한 필지 나눴죠. 면접 달라졌죠. 그럼 분할은 무슨 사유?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 그러면 등기 촉탁을 하게 되면 등기부 어디가 바뀌어? 표제부. 표제부는 몇 개월? 1개월. 이렇게 되는 거죠. 1개월.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 변동이에요? 사실 관계. 꼴꼴도 올라가니까 사실 관계 변동. 선대장 후 등기. 올라가니까 무슨 관계? 사실 관계. 사실 관계가 뭔데? 토지의 표시.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28회 때 2.5점짜리 읽어볼래? 무슨 등록? 신규 등록. 신자는 무슨 신자? 새로운 신. 그럼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신규 등록 등기 촉탁하여야 된다. 어때? X. 28회 때 2.5점짜리가 되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번에는 뭡니까? 자,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그러면 선등기 후 대장이 되죠. 근데 A가 A 토지에 B가 C한테 저당권을 설정했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등기 필통지 대상 있다. 어때? X. 저당권을 설정해봐야 소유권의 변동이 없죠. 그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관계 속의 시스템 구조가 머릿속에 완전히 정립이 돼야 돼요. 그럼 다시 이제 자기가 재정리해요. 등기
기초적 무생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 등기필통지는 소유권의 변경 사실의 통지가 생겨. 이 말은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단화되어 있다. 이완화. 이 말은 결론적으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매단화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하는 법, 부동산 등기법, 법이 몇 개, 두 개, 매단화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 앞으로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머리 시스템 구조가 요 구조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야 돼. 왔다 갔다. 자기는 안 하지만 왔다 갔다 해야 돼. 왔다 갔다 해야 돼. 자, 그럼 여기 한번 다시 읽어봐요. 무슨 촉탁? 독도 등기 촉탁. 사실 관계 변화. 사실 관계 변화. 자, 등기 촉탁 거꾸로 읽어봐요. 촉탁 등기. 탁전기등 외우지 말까요? 탁전기등은 무슨 탁전기등이야? 등기 촉탁. 등기 촉탁의 주체는 읽어봐요. 무슨 소관청? 지적 소관청. 세자로 건치면 강공서. 강공서가 하는 게 무슨 등기? 촉탁 등기. 등기법에서는 그렇게 이제 배우게 되고요. 그러니까 요 시스템 구조가 완전 머릿속에 정립이 돼야 된다는 걸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마무리될 거는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죠. 영어는 조건반사로 튀어나와야 되고 머리로 외울 거하고 뭐요? 눈으로 외울 걸 구분을 확실히 해놓고 중심키 확실히 잡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매단화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